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로이어 황 황윤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첫 회의니만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변호사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외국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세어보니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의 출신 국가가 3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의뢰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한테서 다름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국인의 정 못지않게 따뜻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다름을 배척하기보다는 이를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이 채널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첫 회의니만큼 자연이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손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여러 방송에도 출연하신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시면 영어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한국어를 잘 하셔서 오늘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초대한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옥 건축가 어번 디테일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 다니엘 텐들러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텐라 다니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 사무소도 운영을 하시고 최근에 방송 촬영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촬영하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죠? 어서와 한국 살이 처음이지입니다. 어서와 한국 살이 처음이지. 제가 한번 꼭 찾아보고 본방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장님이 식물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맞습니다. 특별히 나무가 많이 보이는 스튜디오를 골라봤는데요. 오늘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여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녹지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아, 아주 네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 텐들러 소장님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로서 제가 의뢰인과 상담할 때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물론 소장님이 제 의뢰인 아니지만 비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F4 비자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머님께서 예전에 한국에서 독일로 이민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1947년에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셨고요. 18살 때, 그러니까 1966년도에 어린 나이에 독일로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유년 일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려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만나게 되셔서 조금 계획 바꾸셨죠. 그래서 독일에서 살게 되셔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 형하고 저 그래서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셨구나. 독일에서 어머니께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셔서, 맞습니다. 지금 또 소장님이 또 이렇게 태어나셨네요. 네. 그러면 어린 시절에 한국에 자주 오셨었나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외갓집하고 굉장히 친근한 관계 가지셔서 우리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에 한 번씩 왔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한국에 80년대, 90년대 많이 왔었어요. 네. 혹시 그 어릴 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어떤 모습이나 풍경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큰 차이가 어린 아이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 나이 또래들이 진짜 많았고, 네. 그리고 지금만큼 물론 개발도 안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어릴 적 우리 서울 올때 우리 이모집 목동에 있었는데, 네. 그냥 거의 다 팥이었어요. 아, 밭이었다, 그 당시에. 이모가 사시는 단지가 있었는데, 주변은 다, 네. 건물들이 없었어요. 좀 어, 그런 차이가 예. 크죠. 개발 많이 됐죠, 이제. 그렇죠. 서울이, 한국이. 왜 할머님께서도 독일에서 같이 사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외할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지혜롭고 사랑 가득 차신 분이셨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할머니가 거의 그러니까 몇 번 거쳐서 계셨는데 거의 6년 계셨거든요. 예, 예. 집에서. 네. 한 번도 제가 그 뭔가 할머니하고의 뭐 다툼이 있다든지 네. 뭔가 문제가 발생하든지 분위기 네. 뭔가 안 좋았던지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네. 이런 거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네. 어머니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아니요 그거는 진짜로 그랬다고 어. 어떻게 그런 거 가능하지? 아,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뭐 장모님 시어머니 같이 살면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네. 독일 도착하셨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어요. 형 있고 저 있고, 우리 아버지 개인 병원 하시는데, 예. 어머니도 같이 일을 하시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네. 전화하면서 우셨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네. 바로 할머니가 그때 비행기표 구하셨대요. 그 당시 한국 떠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독일로 오셔서 근데 도착할 때 그러셨대요. 숙모가 우리 어머니 이름이 숙모이신데 숙모가 지금은 이거는 네 가족이고 네 집이다. 지금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자기를 늘 이렇게 뒤로 이제 두셨어요. 아, 할머니가 예, 외할머니가 예, 항상 헌신하시는 네, 분이셨네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냥 좋은 추억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추억. 예. 예. 외할머니하고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셨죠? 제가 어릴 적 한국말로 우리 했다고 어머니가 하시는데 네. 근데 다시 한국으로 가셔서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이미 한국말 많이 서투른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대화는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다시 배웠는데 네. 그래도 뭔가 할머니하고 의사소통 뭔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네. 예, 예. 정서적으로 그래서, 통하는 예, 부분이 예. 있으니까 예. 말이 정확히 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됐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외할머니라고 하면 언제나 좀 정감 있고 포근하고 좀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좀 먼저 예, 떠오르죠. 예. 아무래도. 예. 예. 이제 한국행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건축학으로 전공을 바꾸신 계기가 있었나요? 아, 예,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 경제학과 다니면서 사실 처음부터 조금 이거 맞나? 그런 그 의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관심이 있어서 갔지만 문제는 나중에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안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 우선은 한번 인턴십을 하면서 조금 네. 고민을 해야겠구나 해서 네. 한국 와서 그 경제연구소에서 인턴십을 그때 해봤습니다. 그때도 한국에 오셨던 거예요? 예, 그때 방학 때도 한국으로 와서. 예. 그러니까 늘 한국으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와서 인턴십을 하니까 피부로 느꼈죠. 아, 이거는 저하고 좀 맞지 않은 길이구나 그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연구소 갔던 이유가 뭔가 경영이나 큰 회사 이런 거 어차피 갈 관심이 없었고 조금 사회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은 실업률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냐, 뭔가 외화는 네.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네, 네. 정의로운 사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그런 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네, 네. 갔더니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 굉장히 답답했어요. 자기 책상 있고 이런 파티션 있고 형광등 회색 바닥. 네네. 규격화된 예, 사무실에서 예, 예, 일하시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저 멘토링 해주신 분 아직도 연락 주고 받고 네, 가끔씩 네. 얼굴도 뵀는데 예, 예, 예.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네. 근데 저하고 안 맞았어요. 일이 안 맞는 거죠?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도 네. 좋아하고 네. 밖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네. 그런 생활 자체가 좀 답답했어요. 네, 답답했을 수 있죠. 예, 그래갖고 좀 마음속에 조금 패닉이 올라온 거죠. 아,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예. 다른 제가 갈 길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바로 답이 안 나오니까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 그 질문부터 다시 했어요. 근데 두 가지 있었는데, 자연, 식물, 생물 네, 네.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 또 하나는 늘 한국 전통 문화 좋아했어요. 한국 전통 뭔가 끌리는 건 늘 네.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 중에 또 특히 뭔가
한옥 좋았어요. 한옥. 예. 우리 둘째 이모 광주에서 그런 도시형 한옥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늘 좋았어요. 네. 사촌하고 좁은 땅바닥에서 자면서, 그러니까 자고 또 안 자면서 뭐 몰래 게임도 바닥에서 하고. 바닥에서 온돌에서 그렇죠. 자는 예, 거야? 예.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이런 거 그렇게 좋아했는데 뭐 궁궐이나 사찰도 좋아하고 사라져 가는 거는 아쉽고. 네. 그래서 아, 한옥이 좋은데 근데 뭐 하지? 뭐 그렇게 시작됐어요. 네. 근데 우선 조금 알아봐야겠구나 해서 뭐 조금 독일 들어가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전통 건축 쳐보니까 독일말권영 영화조차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건축에 대해서 없었어요. 번역된 네. 게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도 없었다. 않고 일본은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료가 한국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하면서 거의 포기한 채 한번 한옥 쳐봤어요. 네. 그냥 딱 한 권 나왔어요. 그때 한 우리 한옥이라는 책, 한국말로 네. 쓰여져 있는 책. 그러니까 그 당시 한옥문화원 신영훈 선생님 네. 그 책을 쓰셨는데 독일 도서관에 그 책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결국에는 지금의 그렇죠. 그 시작점이었어요. 소장님의 이미 계시게 한 또 운명의 책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책이었으면 그래서 설렘에서 그 책을 빌려가지고 네.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네. 나왔어요. 한옥문화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네. 이메일 주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메일 보냈더니 바로 다음날 그 장명이 그 부원장 하셨는데 지금 네. 원장이신데 답장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독일처럼 먼 나라에서 학생이 한옥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니 네. 너무나 반갑다 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 네. 올 일이 있으면 한번 놀러 와라. 네. 그래서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다음 방학 때 놀러 갔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셔가지고 현장도 같이 데리고 가주시고 네. 한옥 현장 짓고 있는 현장 가니까 너무 그 나무의 향기랑 그 이 목수들이 이제 구조를 결합하는 모습 그거 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 이런 일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네. 그때 결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꾸신 거예요 전공을? 예, 그 우선은 근데 문제는 한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그 당시 네. 어려웠어요. 네, 네. 그래서 장명희 그 부원장님이 그때 얘기하신 게 한옥 쪽으로 일을 할 거면은 차라리 독일에서 우선 건축 공부를 해라. 아, 왜냐면 네. 한국에서도 이제 그 어차피 건축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한옥을 해서 체계적으로 아직 잘 안 돼 있으니까 예, 공부하기가 예. 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방학이나 이런 때 중간중간 네. 한국 오면은 좀 네. 도와줄게요. 네, 네, 네. 그래서 독일에서 그냥 건축학과로 다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네. 편입이 안 돼가지고 공부는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새로 입학을 하신 거죠? 예, 새로 입학한 거죠. 대단하시네요. 예. 한옥 덕분에 건축하게 됐죠. 아, 네. 한국 건축 사무소에서 예. 4년 정도 일했다고 예, 하셨는데 예. 근로문화가 독일과 비교해서 어땠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독일에서 일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 제가 모든 예. 일 경험이 한국에서 아, 네. 아예 첫 근데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시작했다. 그렇죠. 예. 첫 직장부터 한국에서 네. 다녀가지고 네. 근데 그냥 물론 기본 독일 문화 아니까 그리고 네. 독일 친구랑 이런 거 얘기 많이 나누니까 그러니까 차이점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규칙쟁이들이에요. 예, 그렇죠. 규칙 지키는 거? 예, 예, 예. 약속도 꼭 지켜야 적절해요. 되고. 예. 네. 그래서 근무할 때 시간 기록이라든지 근무 시간, 네. 근무 시간 오버타임에 대한 처리 한국보다 훨씬 네. 적절해요. 예. 예.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독일은 여유 시간이 훨씬 많은 건 또 사실이에요. 예. 이제 휴가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연간 근무 시간 거의 엄청 그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이 훨씬 길죠. 근로 시간이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문에도 하나의 다른 점은 제가 봤을 때 독일 사람들이 적절하게 계획하고 네. 계획대로 움직이고 네. 한국 사람들이 우선 시작해버리고 네.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하고 예, 예. 달라요. 뭔가 어디가 낫다, 어디가 뭐 안 좋다 그렇게 저는 말은 말씀 못하겠고 네. 다르니까 네. 그것도 차이가 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훨씬 적절한 계급 문화가 있어요. 예. 네, 독일에 비해서. 아. 그 세 가지 차이가 크다고 차이가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어느 쪽이 더 소장님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네. 이제 독일 가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한국 일문화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이 있는 거는 저는 이외로 맞아요. 잘 맞다. 그러니까 예. 상황에 맞춰서 하고 또 계획은 100% 안 돼서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끝을 내잖아요. 해내니까. 예, 네, 한국 사람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독일은 너무 미리미리 다 계획해야 되고 예, 예. 뭔가 그거하고 일이 다르게 되면은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려도 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전 몇 년 전에 예. 독일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그 건축 전용 그런 투어 예. 한다고 네네. 이제 건축 답사 네.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는데 이제 현지 건축가 좀 필요하다고 네. 이제 그래서 프로그램도 같이 봐주고 네. 또 전문 이런 강의 같은 것도 해주고 예. 같이 다니고 뭐 그런 역할을 했는데 네. 오기 1년 전에 상세한 프로그램이 왔어요. 매일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다 짜가지고 이제 보냈더라고요. 내일 일도 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1년 전에 보내셨다고요. 하여간 저는 뭐 그냥 조금 변동시키고 네. 아 여기는 동선 안 맞으니까 네.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꼭 뭐 전통 건축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네. 종묘나 창덕궁 가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네. 그 일행이 오기 한 7개월 전에 그쪽에서 뭔가 긴장하기 시작한 건 느껴졌어요. 긴장을 했다? 예. 네. 거기에 예약을 했느냐, 누구누구한테 연락을 했느냐, 메일이 왔어요. 아, 그 일정에 있던 어떤 방문지를 예. 미리 예약을 그렇죠. 했느냐. 근데 전, 예. 아, 저 죄송합니다. 7개월 전인데. 그렇죠. 예. 근데 답장했죠. 네. 아, 죄송합니다만은 한국에서 박물관 예약하려면은 빨라봤자 두 달 전에 예약 열린다. 지금 2월인데 네. 9월 25일 네, 3시간 15분의 시간 있느냐 할 네.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다고, 예, 알겠다고 하면서 네. 두 달 후에 또 물어보더라고요. 어. 이런 부분은 아, 확실히 좀 일문화가 이런 거 제가 진짜 적응한 만큼 이상 이제 많이 다르긴 하네요. 다르구나 네. 느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예.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서 사실 얼핏 들으면 그냥 한국에서 계속 한국인, 한국에 태어난 한국인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국어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표현은 없었나요? 한문이 좀 어렵고 한자, 예. 예, 그렇죠. 한문 그 연세계 어학당 1년간, 아, 1년... 3개월 예, 다녔어요. 예. 이제 네네네. 2급부터 시작돼서 6급까지 네네. 다 했는데 네. 근데 한자는 어릴 적부터 쭉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예. 여기는 이제 잠깐 들어갔다가 쭉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냥 예, 한문이 약해서 예, 네, 그래서 전통 건축 공부도 네. 그 한문 약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표현보다 처음 왔을 때 네. 조금 문화적인 차이 하나 조금 어머니한테 네. 그 받지 않은 거 하나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도 한국 사람이시기에는 조금 직설적이신데 네. 이제 표현하실 때 아마 네네. 독일 많이 적응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네. 저 일을 하면서 뭐 네. 안녕하세요 뭐 어디 건축사 사무소 데닐라 다니는데 뭐 네. 좀 자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아, 네, 좀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은 네. 그냥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한다는 의미인 줄 알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네. 거부잖아요. 완곡한 거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꼼꼼하게. 초기 때 조금 그것 때문에 오해 몇 번 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생각해보고 것들이. 연락할게라고 했는데. 근데 딱 표현보다 그냥 언어하고 얽매여 있는 문화 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것 좀 그렇죠. 있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사실 정확하게 칼같이 거절하는 게 그렇죠. 조금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그렇죠, 해서 예, 예. 좀 돌려서 말하는 건 있는데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희망 고문처럼 예, 예. 연락을 해주겠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네, 네. 사람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기분이 상하는 거는 이런 거는 다 네. 처음부터 잘 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일 관련된 것도 이거 해당되는 거 그거는 뭔가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거라고 기대를 예, 하셨을 예. 수 있는데 예, 그렇죠. 한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예. 한국하고 독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예. 비슷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독일하고 한국이 그 역사 통해서 가장 이제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네. 독일도 그 동독하고 서독으로 예. 갈라져 있었잖아요. 예, 분단국가의 예. 역사가 있죠. 네. 그런 독일은 한국하고 달리 좀 운이 있어가지고 지금 통일이 되었지만 네. 그런 공동적인 경험이 있는 거, 네, 이제 공인성에 네. 있어서 아마 네. 그거는 좀 비슷한 거,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거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르다는 거는 독일 사람들이 아까 일문화하고 비슷한데 훨씬 네. 직설적이고, 네. 그러니까 좀 친한 한국 분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독일에서 가장 편했던 게 네. 사람 상대할 때 대화할 때 네.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의도 갖고 있는지 네.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다고. 그러니까 속뜻을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예, 독일에서는. 예, 예. 근데 한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면 뭐 간혹 그런 경우는 있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표현한 네, 것도 연계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예.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아, 이거는 어렵네요. 좋아하는 거 많은데. 어렵나요? 네. 우선 우리 어머니 음식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네.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 네. 이제 하시고 네, 근데 네. 너무 어머니가 맛있게 하니까 밖에서 잘 안 먹게 돼요. 아, 오히려. 이거 좋아하는 음식인데 네. 예.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된장찌개 중에 예. 차돌 된장찌개를 차돌 된장찌개는 제일 좋아하신다고 예. 하셨는데 그걸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너무 디테일해서 된장찌개가 해물 된장찌개도 있는데 네, 차돌에다가 저 계란 넣는 거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 그것까지 제가 못 봤는데 계란을 넣어서 드신다고 보셨군요. 예, 된장찌개 예, 생계란 꼭 하나 넣어서 된장찌개예요? 예. 순두부가 아니고 차돌 된장찌개 계란 한번 그래요. 생계란 한번 넣어보세요. 아 제가 끓이면서 시도를 딱... 지금 못 해봤는데 그건 한번 해봐야 너무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는 법을 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